폐교가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사장이 약 240억 정도를 횡령을 해서 개인 용도로 썼고요. 문이 깨져 있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임직원들 임금 330억 정도가 체불이 됐다고 해요. 교육부에서 2017년에 강제 폐교 명령을 내렸고 완전히 그냥 산골 오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이야 이거 뭐 누가 고의로 이런 거 같은데 이건? 강원도 동해시 이곳에 산속에 버려진 한 대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얼핏 보기만 해도 을씨년스러운 건물들. 유리창은 모조리 깨져 있고 먼지만 소복하게 쌓여 있습니다. 저는 현재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한중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 학교는 2018년에 교육부의 명령으로 인해 강제 폐교가 된 상태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한중대학교에서 중은 중국을 뜻하는데요. 중국에 대한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건물은 이렇게 남아있는데 중국 전문가들을 키우겠다는 야심찬 목표가 있었던 대학교. 지금은 학생들은 없고 주민들의 산책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학이 폐교가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사장이 약 240억 정도를 횡령을 해서 개인 용도로 썼고요. 그리고 임직원들 임금 330억 정도가 체불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학생 수도 줄어들고 교육부에서 2017년에 강제 폐교 명령을 내렸고 18년에 폐교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상태가 비교적 그래도 깔끔한 것 같은데? 이렇게 멍멍이들 산책도 하네요. 어디서 왔어? 여기 보면 이렇게 못 들어가게 철조망을 쳐놨어요. 다른 건물들에는 못 들어가게 지금 현재 통제를 해놓은 상태고요. 아 근데 역시 대학교는 산이죠 산. 여기도 여김없이 산에 지어져 있네요. 비닐하우스 같은 게 있는데 뭘까요 이게? 수영장? 운동장이었네. 계십니까? 오. 아. 체력 단련실이었나 봐요. 한때는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를 위해 이용됐던 곳. 지금은 오래된 운동기구들만이 남아있습니다. 과거에는 학생들로 붐볐을 곳. 지금은 버려진 채 녹슬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뒤에 보시는 것 같이 체력 단련 시설 한번 구경해봤고요. 아, 왜 대학은 전부 이렇게 산에 짓는지 모르겠네. 아 힘들어. 아니, 산도 되게 오지 산골 같아요. 오지 산골. 멧돼지 나올 것 같아. 멧돼지다. 와 근데 여기는 학생이 다닐 수가 없다. 많이 이게 뭐 뒷길만 지금 열어놓은 거겠지만 완전히 그냥 산골 오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이런 산에 이제 저녁 수업이라도 끝나고 나가면 무서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지어놓고 이제 이사장이 돈놀이 하는 거죠. 실제로 그랬었고 우리나라에 그런 대학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약간 의문이 이게 동해시에 있는 유일한 고등교육기관이었다는데 과연 이런 환경에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지가 조금 의문이 조금 드네요. 아무래도 대학은 이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여기는 이제 본관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장 개인 욕심으로 이제 운영하던 대학을 결국 나라에서 떠안게 된 그런 꼴이라고 보여요.
와, 여기가 이제 찐이네. 이쪽이 캠퍼스 중심가네. 와, 이거 어떻게 오르락내리락 하냐. 자,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러 왔을 법한 그런 다리도 아직 남아 있어요. 완전히 녹슬어서 약간 세기말 감성이 좀 납니다. 문이 깨져 있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파이어 조심하고 들어올 때. 오, 휴게실인데요. 오. 이렇게 남아 있는 현장에 이렇게 아직 남아 있네요. 아, 화장실도 구경을 한번 해볼게요. 오, 와, 아직 그래도 폐교된 지가 오래되지가 않아서 그런지 아직 상태가 좀 양호한 것 같습니다. 못 볼 걸 봤어. 이제 자리 열람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 열람실이네요. 약간 도서관 느낌인가요? 자, 제2 열람실. 열람실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도서관인가 보다. 도서관 느낌이네. 어우, 문도 깨져 있고. 관광 외식이여 영원하라. 동수야 사랑해. 집중 안 돼. 아무도 없네. 도서관 짱. 도서관은 우리 집. 열심히 내일을 위하여 건배. 건배? 건배는 술 먹을 때 하는 거 아닌가요? 노력하는 자만이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거 쓸 시간에 공부나 해. 여기 역사가 적혀 있네요. 여기 보시면 동해대학에서 한중대로. 동해 전문대였다고 하더라고요. 나를 순수하게 좋아해줄 남자 어디 없나요? 2010년 10월 19일. 약간 싸이월드 감성의 글인데? 지금은 눈물이 나지만 이 눈물이 호수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될 거야. 국시 합격 무적 간호. 많이 졸려 졸린 걸 즐겨봐. 학생들이 꿈을 위해 노력했을 이곳. 먼지만 새하얗게 쌓여 과거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4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머머머. 와. 미쳤다. 이야, 이거 뭐 누가 고의로 이런 거 같은데 이건? 이야. 와, 엄청 옛날 컴퓨터다. 야, 이거 주현테크. 야, 486, 586 컴퓨터 아닌가요, 이거? 사양이 250, 램이 256이고 하드디스크가 40기가. 이거 볼록TV 엄청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저 초등학교 때 이런 모니터였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까지. 야, 이런 것도 신기하네. 보기만 해도 연식을 느낄 수 있는 신매스컴 상식부터 윈도우 98 교육 교재들. 지나간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서 관장실. 저 한번 꼭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여기. 계세요? 오.
이렇게 특별한 건 없네요, 딱히. 과거에 이제 여기 앉아서 주소 관장님께서 업무를 보셨던 공간입니다. 자, 이제 4층에서 3층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교양 실습실 정보 전산소래요. 컴퓨터가 엄청 많다. 와, 여기도 그거다. 옛날 컴퓨터. 와, 삼보 컴퓨터. 삼보 컴퓨터야. 이런 컴퓨터들로 중학교 때 썼거든요, 저는. 네이버 ODP 게임이랑 피카츄 배구. 피카츄 배구 엄청 많이 했어요, 친구들이랑. 피카츄가 배구하는 거예요, 몬스터 볼로. 야, 여기도. 어머, 무서워라. 귀신을 그려놨네? 니 뒤에 귀신. 여기는 약간 사무실? 사무처 같은 곳이었나 보네요, 이렇게. 야, 오피스 2000 저 정품 새 건데? 디아블로도 있다, 저기. 우와. 스타크래프트도 있어. 와, 이거 엄청 옛날 게임들인데, 이거 스타크래프트. 야, 서버실이네. 아무리 폐교를 했다고 해도 이걸 그대로 닫아두고 가네요. 아쉽다. 아깝다, 뭔가. 정보 전산소네요, 정보 전산소. 아니, 약간 처음에는 좀 무서웠거든요? 근데 지금 재밌지 않아요? 옛날 추억도 막 스럭스럭 나고. 한층 더 내려가 볼까요, 이제? 피디님 안 오면 버리고 가요. 이제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2층. 여기는 좀 무섭다. 여기는 좀 무서워. 보건대학 사무실. 뭔가 엄청 전문 용어들이 써져 있어요. 여기는 낙서 같고. 이게 뭘까? 연필이야? 와, 연필이야. 연필이 있네요, 연필이. 신기하다. 전지 키트. 시점토? 이거는 애기들이 쓸 만한 것들인데? 학생들이 사용했을 물품들. 이곳에서 학생들은 어떤 꿈을 꾸었던 걸까? 과거, 미래를 위해 이 학교에 입학했을 학생들. 하지만 지금은 버려지고 깨진 물품들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오, 여긴 대박인데? 실험 기구들이 남아 있네요, 아직. 신기한 게 아직 남아 있네요, 이런. 이거 그 뉴스에 나오는 원심 불리기 아닌가, 이거? 원심 불리기 같은데? 이게 초음파 검사기구나. 와, 여긴 더 비싸 보인다. 모조리 방치되어 있네요, 그냥. 이런 거. 뭐 제대로 써보기나 했을까, 조금. 엑스레이 장비도 있어요, 이렇게. 엑스레이 장비. 신기한 장비들이 많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것도 뭔지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 단지 배우려는 열망을 가지고 입학을 했을 학생들. 폐교가 된후 학생들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찾았을까? 항상 언제나 잘못된 어른들의 욕망과 욕심에 피해를 보는 것은 이 시대를 열심히 살아보려는 젊은이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더스팟 취재진은 한중대학교 2편을 통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